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킴입니다. 오늘은 29번째 패턴을 살펴볼게요. 오늘 살펴볼 내용은 should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may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은 should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should의 첫 번째로 중요한 뜻이 뭐가 있습니까? 의무가 있죠. 의무. 의무나 또는 당위. 사전에는 당연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자, 이런 의미로 쓰일 때는 should가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뭐뭐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죠. 그리고 또두 번째 어떤 뜻도 있냐면은 얘가 may와 must의 추측의 조동사일 경우에 추측일 때 얘가 may와 must의 중간 정도의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뭐 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해석이 돼요. 그리고 이 조동사 should도요, 과거형이 있겠죠? 과거형은 뭡니까? 예,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학창시절에 많이 배웠던 거죠. should have pp예요. should have pp입니다. 이렇게 쓰게 되면, 이제 should의 과거형인데, 첫 번째는 이제 의무나, 당연, 그쵸? 이것의 과거형이죠? 그래서 should have pp는, 뭐뭐, 했어야, 했다죠. 그런데 본 뜻은 뭐예요? 본 뜻은 그런데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다의 뜻입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리고요, 이 should have pp가 추측의 조동사일 때도 과거형을 쓸 때는 이 should have pp를 쓰고는 합니다. 근데 이렇게 쓰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무튼 그럴 때는 이게 였을 것이다가 되겠죠? 였을 것이다. 예, should가 추측의 조동사로 쓰일 때 그것의 과거형으로 should have pp가 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기본적인 그 문장들을 통해서 배운 내용들을 한번 좀 확인해 볼게요. 자, 첫 번째, children should obey their parents죠? 예, 뜻이 뭡니까? 어린이들은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한다. 누구에게? 그들의 부모들에게 순종해야 한다라는 뜻이고요. 자, 2번 보시면은 예, you should have pp죠? 예, 너는 너의 아버지에게 순종했었어야 했는데 순종했다 못했다? 예, 순종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쵸? 예, obey 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순종했어야만 했는데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 보시면은 자, brothers 형제들이 should not quarrel 그쵸? 뭐 하지 말아야 된다? 싸우지 말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you should see the movie예요. 너는 그 영화를 봐야 한다라고 하고서 it is well worth seeing. 자, 여기서 보면은 be 동사하고 worth ing 하면 뭐예요? 뭐뭐 할 가치가 있다죠. 예, 뭐뭐 할 가치가 있다는데 가운데 well이라는 부사가 들어가서 충분히 그죠? 충분히 정도로 이렇게 해석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비동사 well worth seeing 하게 되면 뭐예요? 그것은 충분히 볼 가치가 있다. 그쵸? 그 영화가 볼 가치가 있는 재미있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자, 5번 보시면은 또 5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You should do. 그죠? You should do your best죠. 너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뭐 하기 위해서? accomplish니까 성취하다, 이루다. 그쵸?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 뭘 이루고 성취합니까? What should do? 너가 해야 하는 것, 그쵸? 해야 하는 것. 선행사가 포함된 관계대명사 what이죠? 너가 해야만 하는 그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너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보시면은요, 6번에 제가 별표를 칠게요. 이거는요, 의무의 should가 아니에요, 그쵸? 여기에서는요, 이게 추측입니다. 추측으로 사용된 should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He hasn't come yet. 그가 아직 오지 않았죠?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그는 should be in, should be in 다음에 directly죠. 이게 곧이죠, 곧. 그죠? 곧 그가 들어올 거다. 그쵸? 들어올 것이다. 라고 추측으로 이걸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쵸? 추측 뭐뭐? 일 것이다. 그가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는 곧 들어올 것이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7번 문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장도 should have PP죠? 자, 그런데 not이 있네요. 그죠? 예, should have PP가 했어야만 했는데 못했다죠? 자, 그렇다면 should not have PP는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했다예요. 아시겠죠? 자, 이 문장은 했다입니다. 했다. 그쵸?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했다는 거죠. 자, conceal. 무슨 뜻입니까? 감추다죠? 자, 너는 감추지 말았어야 했는데 감춘 거예요. 아시겠죠? 자, 뭐를 감추지 말았어야 했어요? Your failure. 너의 실패죠. 그쵸? 너의 실패. 즉, 나로부터 너의 실패를 감추지 말았어야 했는데 감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것도 should have PP가 또 나왔죠. You should have come to the concert죠. 너가 그 콘서트에 갔었어야만 했는데 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it was simply splendid인데 splendid는 뭐예요? 이게 그냥 멋진 겁니다. 멋지고 정말 좋은 거 표현할 때 이런 말을 쓰죠. 정말 좋은. 자, 그 다음에 9번도 이것도 좀 별표 쳐놓을게요. 아까 전에 앞에서 했었던 6번이었나요? 6번과 9번은 의무가 아닌 다른 슈드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여기에서 이 슈드는요, 의미가 뭐냐면 어떤 강한 동의를 나타낼 때이 슈드를 쓰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I should like to do so 하게 되면은 나는 그렇게 하기를 정말 원한다. 예,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셔도 좋아요. 이 should like to는 이때는 would like to와 같다. would like to가 뭐예요? 한마디로 그냥 want죠, want. 그죠? 예. 어떤 강한 동의를 나타낼 때도 이 should를 쓴다는 거, would like to처럼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10번 보시면, you should not false죠. 예, 너는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예, 색깔을 노란색으로 했어야 되는데. 자, 너는 force 하게 되면 얘가 강요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강요하다. 그래서 너는 너의 생각을 누구에게 강요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should have PP가 또 쓰였네요. 그쵸? 너는 잠갔어야 했는데죠. 뭐를요? 그 문을. 근데 잠갔어요? 못 잠갔어요? 못 잠근 거죠. 나는 그 문을 잠갔어야 했지만 I forgot about it. 나는 그것에 대해서 까먹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좀더긴 문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보시면은 the average man이죠? 보통 사람이에요. 이게 보통 사람. 이게 평균이라는 뜻이니까 보통 사람이 그쵸? 보통 사람이 필수적으로 반드시 그쵸? necessarily 보통 사람이 필수적으로 반드시 spend 쓴단 얘기죠. 뭘 씁니까? The greater part of his waking life죠. 그가 깨어 있는 삶의 그더 많은 부분을 그쵸? 예, 뭐 대부분은 요 정도로 보셔도 되겠죠. 깨어 있는 waking 그죠? 깨어 있는 그가 깨어 있는 그 삶의 대부분을 뭐 하는 데 써요? In earning his living이니까 그의 생계비를 버는 데 이게 벌다죠, 그죠? 자, 원래 이 spend 같은 경우는요 뒤에 용례가 어떻게 되냐면 spend 다음에 시간이나 돈이나 어떤 노력 같은 것들이 나오고 원래는 여기에 ing가 나와요. 그쵸? 만약에 전치사를 쓴다면 여기에 on이라는 전치사를 씁니다. 아시겠죠? 물론 ing가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그냥 명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 전치사가 원래 on이 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in이 왔네요. 좀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그죠? 예, 뭐뭐 하는 데에 시간이나 돈이나 노력을 쓰다 할때 전치사 on을 쓰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한 남자의 일이 should be 뭐여야만 합니까? 그의 최고의 기쁨이어야만 한다. 그쵸? 의무로 해석하면 되겠죠? should be를. 예, 그래서 의무로 해석할 때는 노란색을 한번 칠해줄게요. 자, 그래서 한 사람의 일이 그의 아주 최고의 기쁨이어야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그것은 뭡니까? 바로 일이죠. 워크죠, 워크. 그쵸? 그 일로부터 그 사람은 should derive예요. 뭔가를 추출해내야 돼요. 뽑아내야 됩니다. 뭘 뽑아내야 됩니까? A large part of his enjoyment of life죠. 그의 삶의 즐거움의 대부분을
그쵸? 그 일로부터 뽑아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때 should도 의무를 나타내는 거죠. 자, 2번 보시면은 the boy 슈바이처죠? 예, 소년 슈바이처예요. 이 소년 슈바이처가 was sent, 보내진 겁니다. 어디로 보내졌어요? 마을 학교로 보내진 거죠? 자, 이때 when은 시간을 이끄는 접속사죠. 그래서 뭐뭐 할 때가 되겠네요. 뭐할 때? 바로 그 슈바이처가 was old enough예요. 충분히 나이가 들었을 때. 그쵸? 충분히 학교 갈 나이가 되었을 때그 마을 학교로 보내진 거예요. 그쵸? 예. 자, 그리고 그는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걸어 묶어줘야겠죠. 왜냐하면 뒤에 뭐가 있어요? 대시 있기 때문에. 그쵸? 예, say 대시죠. 그런데 또 보니까 여기에 대시 또 있죠. 예, 이게 end가 이 say의 목적절로 오는 대절을 이두 개를 나열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사실을 이야기한 거죠. 슈바이처가 그의 오토바이오그래피는 뭐예요? 이 자서전이죠, 자서전. 그쵸? 그의 자서전에서 데디아를 말했습니다. 데디아가 뭐예요? 그가 생각했다고요. 자, 감옥적어고 진목적어가 여기 뒤에 이렇게 오는 겁니다. 이게 진목적어예요. To lead and write예요. 읽고 쓰는 것이 어떻다? 그것이 바로 어렵다. 그쵸?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find를 갖다가 우리가 발견하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find 다음에 오형식이 뒤에가 따라올 때, 오형식 구조로 쓰일 때, 또는 find 다음에 이렇게 대절이 올 때는요, 이때 find는 거의 think나, 그쵸? think나 believe 정도의 뜻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읽고 쓰는 것이 어렵다고 발견했다가 아니라 어렵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쵸? 그거를 말한 겁니다. 자서전에서. 그리고 또뭘 말했어요? 그 슈바이처가 자주 앉아있는데 뭐 하면서 앉아있어요? daydreaming. 공상에 잠기면서 앉아있었어요. 뭐할 때? when he should have been. should have been ing죠? should have pp죠? 예, 바로 뭐뭐 했어야만 했는데 못한 거죠. 그가 공부를 하고 있었어야만 했는데 그러지 못할 때. 그쵸? 예, 공부를 하고 있었어야만 했었을 때에, 그쵸? 앉아서 공상에 잠기곤 했다. 라고 그가 말을 한 거죠. 자서전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시면은, There is no character예요. 그 다음에, more contemplative이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then까지 오죠. 먼저 뒤에부터 좀 해석을 할게요. 자, 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에요? There is a fortune hunter죠? fortune hunter가 뭐예요? fortune이 재산이잖아요. 재산 사냥꾼이죠. 그러니까 재산 사냥꾼이라는 말이 뭐겠어요? 재산을 노리는 사람이죠? 예, 그래서 재산을 노리고 결혼하는 사람. 이 사람을 이제, 이 fortune hunter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재산을 노리고 결혼하는 사람인 한 사람보다 더욱더 경멸받을 만한 캐릭터는 없다. 이때 캐릭터는 이게 성격이란 뜻도 있지만은 사람을 가리킬 때도 있어요. 자, 그러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경멸받을 만한 사람이란 얘기죠? 예, 비교급에서 앞에 있는 내용을 부정을 하게 되면 뒷내용이 이제 최상급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fortune hunter가 가장 경멸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는 볼수 없대요. 이유를 알수 없다는 얘기죠. 어떤 이유? why 이하가 꾸며주죠. 관계 부사네요. 그죠? 예, 이렇게 꾸며주는 겁니다. 즉, 이 재산을 노리는 여성들이 should not be contemplative. 그러니까 재산을 노리는 여성들이 경멸받지 말아야 한다. 라는 이유를 볼 수가 없단 얘기죠.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재산을 노리는 여성들도 또한, 그쵸? 재산을 노리고 결혼하는 그 여성들도 경멸받지 말아야 한다. 라고 그렇게 볼수 있을 만한 이유를 못 봤단 얘기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여성들. 그쵸? 재산 노리고 결혼하는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경멸받아야 한다. 그쵸?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보시면은, You are compelled to economize죠?
자, 요 표현은요, 우리가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하나의 덩어리처럼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뭐뭐 할 수밖에 없다요, 그냥. 왜냐면은 이 컴펠이 강요하다죠? 예, 할 수밖에 없단데, 강요하단데, 원래는 능동태로 쓰일 때는. 근데 뭐뭐 하도록 강요되어지는 거죠. 그쵸? 지금 이 표현은 뭐뭐 하도록 강요되어지는 거니까 할 수밖에 없다가 되겠죠? 예. 그래서 비슷한 표현이 뭐가 있냐면 완전히 같은 뜻이 있죠. Be forced to 부정사. 그쵸? 뭐뭐 해야 한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Be bound to 부정사죠. 뭐뭐 하도록 묶여 있는 거니까 뭐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그래서 너는 뭐할 수밖에 없어요? Economize, 절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의 시간을요. 왜냐하면 너가 시간이 없기 때문이죠. 충분한 시간이 없기 때문이죠. 뭐 할? 모든 것을 할 충분한 시간이 없기 때문이죠. 자, 요 표현은 약간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요 표현은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밑에 보시면은 enough가요. 명사를 꾸며줄 때는 앞에서 꾸며주는데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줄 때는 enough가 뒤에서 꾸며줘요. 아시겠죠? 그리고 뒤에 이렇게 to 부정사가 분유 형태가 오는 게더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이 이제 enough가 뒤로 빠진 이유는 뭐예요? 이 no 때문에 그래요. no. 그렇죠? 예. no가 이미 붙어 있기 때문에 no enough time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니까 예. 좀 enough를 좀뺀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enough 다음에 명사가 오고 그렇죠? 형용사 부사를 꾸며줄 때는 enough가 뒤에서 꾸며준다는 거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가 그렇죠? 충분한 시간이 없는 거죠. 모든 것들을 행할 충분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절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you must leave죠. 이거 오형식 동사죠. 목적어를 목적 보호하게 하는 거죠. 많은 것들을 행하지 않은 채로 leave, 남겨두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is은 가짜 주어죠. 뒤에 여기 대시 진짜 주어입니다. 그리고 therefore는 삽입입니다. 그러므로 that 이하가 필요하다. that 이하가 뭐예요? You should choose. 너가 선택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자, 뭐를 선택합니까? 아, 매우 조심스럽게 뭘 선택해요? The few things죠. 몇 가지 것들만 매우 조심스럽게 선택해야 될 필요가 있대요. 근데 그 few things는 뭐예요? 뒤에서도 꾸며주죠. 너가 생각할 때 most important, 매우 중요하다고 네가 생각하는 그러한 몇 가지 것들만 조심스럽게 선택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로 하겠고요.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제가 확인하는 즉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